일본의 종합병원에서 총을 쏘고 우체국으로 도주해서 인질극까지 벌인 용의자가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86세의 노인이 범인이었는데 범죄를 벌인 이유가 어이없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무장한 경찰이 차량을 방패 삼아 건물 주변을 지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총성이 울립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일본 사이타마현 와라비시 우체국에서 직원 두 명을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이 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인질 두 명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범인은 지역 주민인 86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같은 날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종합병원에서 창 안을 향해 총을 쏜 뒤 우체국으로 향한 겁니다. 당시 병원에 있던 의사 한 명과 환자 한 명이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日にちと 시간이 違っていたら私もそうだったかもって思いますし 人事ではないです. 이 남성은 경찰에서 병원 진료에 불만이 있었고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에 대한 우체국의 일처리에 앙심을 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체포될 때 권총 한 자루와 여러 개의 총알, 흉기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낮에 일어난 난동에 초등학생이 긴급 대피하는 등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